울주 세계산악영화제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등에서 열립니다. 영화제가 4회째로 접어들면서 성과도 거두고 있지만 넘어야 할 걸림돌도 적지 않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의 산악영화제인 울주 세계산악영화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닷새 동안 9개의 상영관에서 산과 사람, 자연을 주제로 한 45개국의 영화 159편을 상영합니다. 영화제 측은 함께 가는 길이라는 슬로건처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영화제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편수가 많이 늘었고요. 산악 영화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대중적인 재미가 있는 영화들도 많이 보강을 해서 일반 영화 팬들도 즐겁게 영화를 보실 수 있도록. 영화와 함께 전시와 세미나 등 다양한 참여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연예인들 와서 무료로 또 공연도 해주시고 또 아기들 데리고 와서 놀기도 너무 좋아요. 먹거리도 많고 그래서 가족들 나들이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접근성을 높이려고 복합 웰컴센터 외에도 언양 주민센터와 범서 선바이 도서관에도 상영관을 만들었습니다. 울주군은 올해로 4회를 맞은 영화제가 세계적으로 도약할 거라며 자부하고 있지만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접근성을 높인다며 상영관을 추가한 곳들이 산과는 관계없는 곳이라 정체성을 떨어뜨린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영화제와의 중복 논란도 꼭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